자, 안녕하세요. 꽃대신사 이화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노 아이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미 합니다. 받침도 없고요. 그리고 1981년 이 양력에 태어났습니다. 시각은 태어난 시각은 저녁 한 7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외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위트비라는 데서 연락을 드립니다. 외국 교포도 상담을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유튜브를 보고서 굉장히 영감하신 것 같아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괜찮은 날인데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됐고요. 연애도 그 전에도 좀 많이 오랫동안 했었고요. 남편이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고 독단적인 것 같고 저를 굉장히 매정하게 대하고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렇게 애들 아이가 세 명이 있는데 아직은 어리긴 한데 이러다가 크면은 이혼을 하게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남편은 1980년 10월 19일 양력생이고요. 시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태어난 외국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집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될지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집값이 저희가 사고 나서 떨어질 것 그렇진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옛날부터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전혀 경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땅이랑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혹시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그게 저희 여력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직업을 얻게 됐어요. 8년 동안 전업직으로 일하다가 운이 좋게도 직업을 전화 통역사로 일하게 됐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꿈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꿈을 접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많이 자존감이 내려갔고,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다시 꿈을 키워가고 싶고, 굉장히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고, 좋은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하는 직업을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렇게 그 상담비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줘. 그래도 지금 용기 내서 이렇게 한번, 음성 녹음 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사연을 세 가지를 정말 그냥 평범한 사연이라고 볼수 있는데, 본인이 올해 경신생이 9월이면 변동 변화가 들어오는 수야.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좋은 것도 있으면서 또 나쁜 것도 있다. 이씨 기주님이 지금 외국인 남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 차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원래는 사주로 보면은 궁합으로 보면 저승의 원수여 이승의 원수끼리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데 편치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12백날 싸워야 되고, 파시약공예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셋 아이의 끈이 되는 거죠. 올해는 본인네들이 이 순환을 잘 넘어가지 않으면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싸울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똑똑한 여자야. 내가 이씨 언니를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하는데 아이 셋을 기르다 보니까 살짝의 우울증도 있고 보육하는 데 있어서 되게 뭐라 그럴까 버거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남편이 몰라주니까 외국인 남편이 철부지 같은 소리라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걸로 보고요. 부부간에 이 위기를 잘 못 건드리면 도장 찍어야 돼, 법원 가서. 참아줬으면 좋겠고 참는 데 시간은 앞으로 한 2, 3년 고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잘 언니가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집을 지금 매매를 하고 어떤 뭐 집을 짓겠다 이런 보금자리를 조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아직은 성주가 문서를 지을 수 있고 그런 변동이 언니네가 크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가씨만 언니로 봤을 땐 변동이 살짝 직업으로 변동, 뭐 이동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매매로 큰 운세를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매매수의 어떤 문서의 큰 운은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문서를 짓고 또 집을 그냥 집을 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집을 짓는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 또 집을 진축하는 데 있어서 또 악인이 붙으면 구설의 법정 소송에 이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차후에 조금 내 운기가 조금 더 변화가 됐을 때 우리 언니가 문서를 짓고 또 아빠랑 어떤 좀 안정감이 좀 됐을 때 욕심을 조금 들렸다가 반태포 낮췄다가 나중에 욕심을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실이 없을 것 같고, 세 번째, 직업으로 지금 언니가 뭐 통역 쪽에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본분이라는 게 있잖아. 본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본분을 좀 지켜가면서 조금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점이니까 이게 가을 수전에 가면 더 바쁠 것 같고 통역일이. 자, 우리 언니가 내년 수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 기회점을 좀 잘 보고 순환을 조금 보면 가을 가면 7, 8월 달 넘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9, 10월 달 찬바람 넣으면서 겨울까지 쭉 달릴 수 있고 내년 운수에 가면은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랑하고 좀 참고 윙윙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내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 보듬어 안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빠는 조금 그거를 못하지 않을까. 그게 늘 불만이 돼서 씨앗이 자꾸 안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아가면 스트레스에 여자들 대부분 안 살고 싶은 게 남자들하고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